한강을 내려다보는 작은 봉우리. 잠두봉의 또 다른 이름 절두산. 8천여 명의 천주교인을 참수한 병인 밖의 현장에 세워진 절두산 순교 성지. 조선 천주교회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동상. 석굴에 봉안된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해운당 의징 대사의 피. 1638년 입적한 의징 선사를 기리며 여주 주호사에 세운 탑비가 왜 서울 한복판, 그것도 천주교 순교 성지에 모셔진 것일까? 충효예. 유교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산은 조선의 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이었고 조선 왕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천진암과 함께 18세기 젊은 실학자들이 조종의 눈을 피해 서학을 강학한 장소 주어사. 1801년 신유박해의 여파로 절은 폐사되고 천진암과 주어사의 스님들은 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천진암의 암자를, 절 암자를 바꿔서 위에 풀초변으로 해서 이건 초막이 있었던 곳이다, 또 아니면 뭐 무당들 모여서 하던 데가,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그 천진암 지금 자기네 성지라고 세우는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가지고, 거대한 골짜기를, 모든 흔적을 없애고 과거에 법당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벽을 비롯한 초기 가톨릭교도 다섯 사람의 묘소를 바로 그 자리에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래 법당 터를 누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라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그 고마운 마음은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가 불교 절이 아니었다고 그 역사를 말살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150년 동안 폐사지였던 옛 천진암 자리. 2079년이 되면 이곳에 한국 천주교를 상징하는 대성전이 들어설 예정이다. 100년이란 시간을 들여 건립될 한민족 대성당. 교황 바오로 2세의 친필이 새겨진 강복문 머릿돌. 세계 평화의 성모 마리아상. 법당이 있던 자리에 이장된 천주교의 초기 다섯 인물의 묘. 어디에도 천진암 스님들의 목숨 건 용기와 포용, 자비의 정신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호국 불교의 상징,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천주교 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 광주시는 역사 왜곡과 종교 갈등 조장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최근 공식적인 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천진암은 불교의 고유 사찰했던 걸 천주교에서 인정하고, 또 지금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일을 건네서 천주교 성지를 개발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줌으로 해서 불교에서도 동의하고, 그래서 서로가 공존하면서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 이 화합하는 이 나라 국민이 되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500년의 억불숭유, 그 오랜 박해에도 민족 정신의 뿌리를 지키며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한 불교의 스님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젊은 선비들과 천주교도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결코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땅의 천주교가 뿌리 내리기도 전부터 종교의 화합이 이루어진 천진암과 주어사. 그 정신이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시대 종교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